그러니까 옛날에 뭐 박정규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보통 KO를 많이 시키고 뭐 당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첫 경기를 담당을 했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확실히 타격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들어와야 되면 들어와봐라. 다시 바디킥. 네. 김민형 레그킥. 킥으로 주고받습니다. 돌면서 주먹 나오면 지금 주먹을 라이트를 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죠. 오른손 그리고 바디킥. 김민형 선수가 조금씩 몰아붙이는데요. 태킬. 다운 성공했습니다. 바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박현빈. 네, 지금 이런 게 티핑 스타일이 네.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타격을 하니까 타격으로 조금 해주고 방심하는 찰나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태클을 성공시키는 전략이거든요. 타격에 힘이 잘 안 나오거든요. 마운트까지 탔습니다. 이거 하지만 일어나라고 네. 하고 있는 박현빈 선수인데요. 자 오히려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. 얼굴을 노릴 겁니다. 네. 자 다시 내려갑니다. 오른손 왼손 아, 네, 들어왔습니다. 왼손 들어왔습니다. 훅 죽는 척, 태클을 하는 척 하고 또 김민 선수는 이런 좀 그라운드 공격을 좀 조심하겠고요. 네, 네. 펀치 안타! 김민 선수는 지금 난타전 하면 좀 위험합니다. 예. 철장적으로 밀어넣고 김민영 선수도 좀 시간을 보냈는데요. 다시 한번 다운! 하지만 확실히 레슬링은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. 자, 목을 내주면 안 되는 박현빈 선수입니다. 이 자세가 조금 위험한 자세이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돼요. 오, 슈퍼맨이 좀 위험합니다. 자, 우선 두 손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. 오른손 훅. 목 쪽! 조금 백에서의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조력이 들어갑니다. 완벽하게 걸렸어요. 결국에는 탭을 칩니다. 김민영 선수가 경기를 끝냅니다.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승리를 거두면서 우닥탕탕 세레머니까지